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올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갑주 광주 시각장애인협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갑주입니다. 저희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광주 지역에 7,500여 명의 등록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천여 명이 이 연합회에 가입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2013년 8월에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제가 몇 가지 슬로건을 내밀었어요. 하나는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연합회가 스스로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찾는 일을 해야겠다, 지역사회와 통합해야 되겠다, 통합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건전한 세력을 만드는 세력화의 주체가 되어야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우리 92%가 중도장애인입니다. 92%의 중도장애인으로 된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존을, 또 비록 실명을 했지만 스스로의 행복을 찾게 해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음악반, 독서반, 각종 취미반, 또 말할 수 있는 스피치반, 여행반, 각종 그 운동반 등을 만들어서 1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오게 하고 또 스스로의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후원자도 늘렸습니다. 예산도 과거에 비해 3배로 늘렸습니다. 직원도 늘렸습니다.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권 문제에서 평소에 과거보다 3배로 그 실적을 늘려서 4년 동안 시각장애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 일이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가 실명을 하고 보니 불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시각장애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한 불편이 이동권입니다. 이동권. 그래서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어서 일정 해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을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서 이동권을 도와주고 돼 있고, 차량 봉사대를 만들어서 그 이동권을 보조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은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신문을 읽는다든지 기타 각종 소식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독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도서관을 확대해가지고 인터넷으로나 전화 사서함 등을 통해서 이 정보 접근을 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자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의 공간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이 그 어둠 속에서 안내를 하고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을 따라서 어두움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시각 로드 매니저로서 일자리가 생기고, 비장애인들은 시각 체험을 해봄으로써, 어둠을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이 늘 보고 살았던 것을 1시간, 2시간 보지 않고 살아보면 많은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융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서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첨단에다가 안내자 없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다닐 수 있는 무장의 상책로를 이렇게 건립합니다. 6월 달에 지금 착공해서 10월경에 완공을 하는데, 이 무장의 산책로, 안내자 없이도 시각장애인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이 길도 비장애인들도 눈을 감고 걸어볼 수 있는 체험의 길로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정보 접근으로 해서 소리도서관, 점자도서관들을 더 내실 있게 완성해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푸드트럭도 이번에 하나 만들었는데, 푸드트럭을 비롯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물론 지금 안마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해서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더 발전하려면 이웃을 내 자식 돌보듯이 하는 것이 가장 우선한 일입니다. 지금껏 자식들을 잘 돌봐주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자식 돌보듯이 주변에 있는 일도 내 일로 생각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서로 힘을 보탠다면 모두가 좋아질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 선진 사회는 이웃을 돌봐주는 사람이 많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는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지역민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힘을 맞대고 손을 잡고 간다면 서로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